오늘은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그래서 맥주나 한잔 하러 나왔어요. 여기가 좋겠어요. 어, 여기 좋다. 스맥도 있어요? 네, 네. 여기서 술 먼저 주문해 주세요. 네. 지금 사실상 제가 좀 급해요. 술을 먼저 시켜야겠어요. 아, 일단은 생맥 두 잔 주세요. 네. 선 맥주 후 안주입니다. 일단 맥주 주문하고 이제 골라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골랐습니다. 오바디 튀김. 일단 한 잔 하고. 바로 주문 갑니다. 오바디 튀김 하나 주세요. 뭔가 간단하게 한잔하기 딱 좋은 분위기예요. 그날 땡기는 게 다른데 오늘은 딱 맥주가 땡기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이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면서 오늘은 맥주다. 또 이제 어떤 날은 소주가 땡기는 날도 있고. 그리고 이걸 마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정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오징어 튀김이에요. 보니까 다리 말고 몸통만 튀겨졌나 봐요. 간단하게 과자도 있어요. 맥주의 가장 기본적인 안주, 오징어. 딱 그 예상 가능한 그 맛이에요. 아주 좋다. 오이, 이것은 코스? 이 노래 알아? 응, 그거 같아. 그거 같아. 요리신 음악 감상 하시는데 어디서 입술을? 아, 생각해보니까 얘 이름이 오바디 튀김이었어요. 바디가 아주 통통해요. 아니 아까 처음에 작은 거 먹어서 몰랐는데 이게 엄청 통통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어, 여기 알새우칩 있었네. 바닥에 깔려있던 알새우칩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호프집 투어를 하고 싶네. 호프집마다 그 기본 안주가 다 다른 거 그거를 맛보고 싶어요. 네, 간단히 한잔 했고 이제 슬슬 식욕이 오르고 있어요. 뭐 먹지? 여기 먹을 게 이게 아주 그냥 깔려있는데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어요. 어, 비도 오고 여기 한번 가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야곱이 베스트인가 봐. 어. 첫 번째 있어. 순곰 야곱. 아, 야곱이란데? 야곱. 어떡하지? 아, 야곱? 야곱. 아. 아, 순곰? 순곰 갈까? 아닌가? 오늘 순곰? 결국 승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 맥주 마실까 소주 마실까 고민이에요. 오늘은 맥주가 더 땡기긴 하는데 이거는 또 소주란 말이죠. 그것도 해야지. 테라 마실까 카스 마실까 그것도 고민해야지. 아니야, 그거는 결정돼 있어. 결정됐어? 어, 그건 결정돼 있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가. 결정했어요. 오늘은 왠지 계속 맥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로 결정했습니다. 아, 심심해서 계란찜이나 먹어야겠어요. 뜨거워요. 오, 계란찜 진짜 잘하신다. 전 아무래도 이렇게 남는데. 아, 포슬포슬. 안 뜨거우니까 안 되겠다. 동치미로 시켜주고. 안 뜨겁네. 아니, 위에는 안 뜨겁대. 요 깊이 먹어야 돼, 깊이. 멘틀까지 드세요. 연기가 펄펄 나는데. 죽는다고. 아, 감사합니다. 음식 바로 드셔보세요. 네. 네, 이거 나왔으니까 맥주 시켜줘요. 사장님, 테라 하나만 주세요. 아, 시원하게 먹으려고 지금 시켰어요. 오늘은 맥주로 갑니다, 맥주. 맥주가 땡기는 날.
그리고 오늘은 또 순대 곱창이 땡겼단 말이죠. 저는 그냥 곱창이 좋은데 오늘은 또 이상하게 땡겼어요. 들어놓고. 자, 오늘 불의 명곡 치매 극복의 날 기억의 노래로 여러분과 함께 오는데요. 오, 맛있다. 쫄깃쫄깃. 먹음직스럽게 깻잎쌈을 한번 싸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순대도 올려봤어요. 여기 마늘 딱 올리면은 신의 한 수. 아, 여기 깻잎쌈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우, 술맛 난다, 술맛 나.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이번에 순대하고 곱창을 한꺼번에 이렇게 먹어봐야겠어요. 이거 이렇게 마늘까지 올려서 꽃으로 만들었어요. 왜 안 먹어? 아니, 술 마셨는데. 아. 공기짤. 아, 잘 먹었다. 아이고. 어디로 가는 건가? 몰라.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야지. 그냥 가, 가. 어, 막 가. 어머니. 네, 네. 그렇게 많이는 안 왔는데 엄청 많이 와요.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그렇게? 바람이 뜨거워. 오, 맞아요. 웰컴 드링크. 아니, 간단하게 먹고 자려고 찍기도 않고 먹다가 이게 커져버렸어요. 롯데리아를 시켜버렸어요. 아니, 감자튀김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온 데가 롯데리아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시켜놨어요. 감자튀김을 시켰는데 햄버거가 왔어요. 아, 맞다, 내가 시켰지. 쉐이크. 쉐끼. 얘는 또 뭐야? 제가 시켰는데. 아이고, 감자튀김. 또 시켰어요. 양념 감자와 그냥 감자는 또 다르니까. 그만. 아, 치즈스틱 두 개 시켰어. 역시 취향을 시키면 이런 게 있구나. 이거는 이번 뭐야? 이거 치즈스틱이야. 어, 저 이거 안 시켰어. 슬라임 아니고 치즈스틱이야. 많이 드세요. 네, 제가 시켰어요. 네. 햄버거 드실? 아니, 안 드실. 아, 진짜 간단하게 먹고 자려고 했는데 이 술을 먹으면 계속 음식을 부르는 것 같아요. 저 진짜로 식욕이 없었어요. 더 이상 말해 뭐해. 너무 맛있다. 미국의 맛. 미국의 맛을 먹은. 맞잖아. 네. 네. 투 멋있다. 아우. 왜 이렇게. 그냥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남겨. 그러니까. 저자가 남겨라고? 안 먹는다며. 제주씨한테 욕했네. 그거 언제 안 했어? 내가? 제주씨? 아주머님 가나요? 머리 자르러 갈 때도. 아, 맛있다. 이거 누가 사준 거라서 더 맛있다. 아, 맛있네. 새벽 2시에 맛이다. 와, 이거 또. 아, 너무 맛있어. 망치가 좋아. 너무 망치가. 맛있어. 망치. 아니, 맛있어. 잠깐. 내가 시켜. 기침이 나. 기침이 나. 해야 돼 안 해? 기침이 나 갑자기. 해야 돼 안 해? 해야 돼 안 해? 그러면은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어. 표현해야 돼. 그래.
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좋댔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어, 소리가 다르네. 아닌가? 잠깐만. 요거 해봐. 요거. 요게 더 좋은 것 같아. 요게 찰랑 청량감. 6만원. 어, 요거다. 어, 6만원? 소리의 두 가지를 들어봤어요. 오늘 잘 자겠네. 아, 감자를 두 개를 시킨 거야? 말이 달라. 아, 괜찮아? 아. 해장하러 왔어요. 쌀국수. 어, 이거 뭐지? 김보배. 바로 검색. 모르는 거는 찾아봐야겠어요.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아, 베트남 중부식 매운 쌀국수가 분보회군. 매운 거? 그러면은 본째로 가겠습니다. 아, 주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이씨, 나도 당했어. 되게 위치가 애매해 지금. 이거 자리를 옮겼어요. 여기 지나가다가 그냥 돌아봤는데 왠지 그 요리하시는 분도 베트남 현지인 같은 것 같고요. 현지인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뭔가 식재료도 막 파는 것이 뭔가 있어 보여요. 어? 나 이거 아는데. 이것도 뭔가 그 거기 여행 가면은 많이 사오시는 물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퀴즈. 베트남 쌀국수 국내 사는 베트남이 그게 맞을까? 국산이 국내 사는 걸까? 아, 이해를 못하네. 아니야. 굉장히 참신해서 지금 당황했을 뿐이야. 제가 보니까 여기 한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사장님의 아드님이셨어요. 그 아드님이 여기서 여기 음식을 먹고 있다? 그거 모르겠어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침을 삼키고 말해야 되는데 자꾸 침이 고여요. 침샘이 발달을 했나 봐요. 아, 너무 자꾸 고여. 오, 맛있겠다.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오, 리액션이 좋으세요? 오, 짜조도 올라가 있어. 감사합니다. 오, 고수 따로 나왔다. 아, 오늘 쌀국수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 맛있는데도 잘 오른 것만 같아요. 이번에는 분짜 타먹. 고기가 있고요, 땅콩에. 어, 이거 뭐 무 조림인가? 아니, 무 무침. 그다음에 여기 짜조도 올라가 있어요. 이거 이제 이 면을 먹는 것입니다. 어? 이 면하고 쌀국수 면이 다르다. 해장이니까 일단 국물부터. 아. 제가 딱 원하던 맛이에요. 국물이 아주 맛있어가지고 여기 살짝 적신 다음에 고기도 이렇게 올려서 이따가 이제 여기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국물 한 다음에 이제 소스를 조금씩 이 정도 해가지고 먹으면 좋겠군. 지금 분짜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 친구가 기다려가지고 얼른 또 가봐야겠어요. 조금 매워. 아, 아, 고민하다가 다음에 저거 먹어야겠다. 저걸 먹었어야 했나? 아니야, 이것도 맛있어. 내가 또 맞춘 거야. 어, 맞아, 이거 맞아. 아,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는 매운 쌀국수 국물이에요. 맛만 보라고 이거 좀 주셨어요. 어, 일단 냄새가 좋아요. 오, 사실 많이 맵진 않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한국처럼 네. 외국인 다 이거. 이거, 아, 외국인 다. 이게 배사처군. 많이 기다렸지? 이 친구 삐졌구만. 너무 뭉쳐있어요. 잠시 훈육을 좀 해야겠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아, 오, 감사합니다. 바로 훈육 끝났어요. 이거 넣고, 야채 넣고, 고기 좀 넣고, 이 정도로 넣어서 먹어야겠어요. 이거 국물은 어디 다른 국물 좀 안 먹어. 만두. 고수 도전 갑니다. 이게 소심해 보이지만 저에겐 큰 도전이에요. 고기로 덮어버리기.
괜찮아. 고수, 아니 저는 고수에 빠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먹을 때마다 도전해요. 나의 맛 스펙트럼의 그 확장을 위하여. 오, 이것도 먹어보라고 사장님께서 주셨어요. 이거 과일이나. 오. 이거 자르면 이게 나온대요. 이거 그. 나와 맛있어. 한 번 먹어. 자유자 따뜻하면서 고소해요. 다 먹었어. 안녕히 계세요. 아주 좋은 해장이었습니다. 소식을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나가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샀는데 요즘 이거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디저트가 아주 좋군. 아, 날씨가 다시 더워졌어요. 또 더워지면 뭐다? 아이스크림. 너무 차가워서 한 입에 많이씩은 못 넣겠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앉아봐. 앉아. 잠깐만. 목이 말라서. 아니, 편의점에서 물을 사 먹어도 되는데 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갈증. 안주는 간단하게 요것으로 가겠습니다. 네, 사장님 생맥 있어요? 생맥 있어. 아, 없어요? 그러면은 테라 한 병이랑 이거 염통 이거 튀김으로요. 네. 와, 아우, 파워풀. 힘 좀 쓰시네. 알아 눕는 거 아니야?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르지만 물과 눈싸움을 하면서 지고 있지 않아요. 절대 물을 마시지 않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얼음이 동동 떠 있지만 저는 유혹에 굴하지 않았어요. 배고플 때 음식이 더 맛있듯이 갈증 날 때 맥주가 더 맛있기 때문에 엄청 참았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참아야 돼요. 이 바로 맥주를 들이키지 않고 안주를 장전해 놓는 이 기다림. 지금이야. 너나 너 지선이 이렇게 진짜 너가 왔다가 살아. 너네가 있으니까 엄청 시원했네. 아, 엄청 시원해요. 아유 좋네. 아니 나의 사전에 금주란 없다. 엄청난 명언이에요. 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된 건지. 아니 진짜 이제 정말 알코올 중독인가. 온다 온다 우리 것이 온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네. 아유 아주 맛있는 향이 나요. 아주 뭔가 꼬숩고 바삭바삭. 이 보는 걸로도 근데 어디가 닭똥집이고 뭐가 염통이냐. 일단 먹어 일단 먹어. 기다리다가 맥주를 그냥 다 마셔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하고 바로 마셔. 어,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는 양념으로다가. 아 진짜 무한 흡입이에요. 아니 날씨가 또 어찌나 덥던지. 근데 이상하게 이거 먹으니까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막 불어요. 너무 맛있다. 다 골라가야지. 하지마. 지금 즐겨. 하지마. 골라. 와, 간다. 역시 대로코나. 근데 예쁜 일 길게 하는 거야. 네, 너무 맛있어요. 아니, 새로 오신 손님분께서 이거 보고 눈이 엄청 동그래지셔가지고 제가 이거 추천했어요. 나 더 아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 술 먹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냥 말하는 게 쉬워지고. 아니 그나저나 오늘은 왜 잔에 따라 마신대? 오늘은 에스트로겐이 좀 나가지고 상남자를 버렸다. 짠하다.
아, 저 닭똥집 튀김 이렇게 맛있고 바삭하고 이런데 처음 봤어요. 저희 이거 시킬 건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하나 드셔보실래요? 진짜요? 두 개 주세요. 아, 두 명이니까. 아, 진짜요? 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소금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그냥 아, 이거 찍어드리셔야 맛있을 텐데. 저는 떡집은 괜찮은데 소금이 손에 묻는 건 싫어요. 아, 그래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해요. 아, 네. 아, 또 추천해가지고 뭐 후회하시면 안 되니까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드려봤어요. 잠깐만, 나 맥주 마실 차례였던가 뭐지? 아, 맥주 봐. 저분 갑자기 탕 같은 거 시키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안 시키실 것 같아. 아니, 소금을 찍어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찍어드려야지. 근데 싫다 하셨단 말이야. 소금 묻는 거 싫으시다고 했다고. 아, 제가 좀 더 추천을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맥주는 누가 자꾸 이렇게 마시는 거야. 한 병 더 가야겠구만. 나 알바해본 거야. 가서 열심히 나 근데 할 거야. 먹다 보니까 닭똥집 튀김이 더 맛있어요. 그 염통 튀김보다는 그 염통을 좋아하는데 뜨뜨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신으로 아니,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걸로 해서 형 해줘야지. 드라이브로 나왔어요. 나 살짝 호들 갑자기 싫어. 다시 호진을 해가지고 내가 원래 운전하는 최초로. 아, 너무 시원해. 짠. 그 정도면은 분이 많아. 야, 페라리 이런 거 뭐라고 해야지. 아, 아니 어떻게 몰지? 병맥도 이 가게마다 이 온도가 달라서 여기 엄청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3일 정도만 해서 혹시 할 수 있냐? 만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일당으로 만들면 일당으로는 일당을 노래.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하나 먹어야겠어요. 오늘 안 먹은 것 같고 헛헛한 것이 국물 땡겨서 오랜만에 무파마 조금 데워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까가지고. 우와, 김도 있고 역시 해자로운. 어, 너무 좋아요. 이거? 어. 됐다. 저게 2분이면 이것도 타이밍을 맞춰야 돼. 계산해봐. 이게 불면 좀 그러니까. 응. 계산 안 되지? 안 돼. 이 물을 미리 넣어놔도 될 것 같아요. 됐어. 됐어, 됐어. 탄수화물 엄청 땡겨요. 김부터 먹어. 맛있어? 어, 맛있어. 아이고. 잘 먹는다. 바꿔. 어, 됐어, 됐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오, 이것도 맛있어. 아니, 냄새가 벌써 맛있어. 바꿔? 지금 눈 나가줄 때는데 지금 뭘 바꿔?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바꿔. 오늘은 몸이 좀 뭔가 허약해진 것 같아가지고 몸보신을 좀 해야겠어요. 몸보신. 우와. 안녕하세요. 두 명이에요. 여기?
저희 갈비탕 두 개 주세요. 오늘은 뭔가 이렇게 좀 뜨끈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먹었을 때 몸이 이렇게 쫙 퍼지면서 따뜻해지는 이런 게 먹고 싶었어요. 우와, 로봇트, 로봇트. 우와. 드시는 거예요? 네. 우와, 항아리 되게 커요. 2인분인데 여기 막 산삼 같은 것도 올려져 있고. 진짜요? 어, 진짜지. 그리고 여기 미세하게 그 뼈가 보이고 있어요. 언제까지 끓? 모르겠어요.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대충 뭐 프라이 친다. 프라이 친. 왜 이렇게 심각해? 기다리는 동안 요거는 좀 잘라놔야겠어요. 엄청 크고 심해요. 이거는 이빨로, 아니 이빨? 아무튼 베어 물기가 힘들기 때문에 먹기 좋게. 어, 드디어 끓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살짝 빼봤어요. 크기를 가늠해 보려고. 엄청 커요. 내가 달아줄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응, 와. 어, 아니, 나 이것도 크다. 그거 먹어. 아니,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먼저 줄게. 아니, 먼저 덜어준다는데. 부끄러워 하기는. 아, 뜨거, 아, 뜨거. 괜찮아요. 어차피 제 누울 자리를 다 뻗어놓은 거기 때문에, 다 보고 뻗은 거기 때문에. 제 것도 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국물 먼저. 아, 제가 원하던 그런 맛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고기가 커가지고 10분 동안 버섯을 먼저 가겠습니다. 사실상 버섯도 고기나 다름없잖아요. 그 야채 고기. 이것도 그 뭐지? 몸에 엄청 좋고. 아니, 잠깐만. 이거 주인 없는 고기가 있는데 여기였나 보다. 양심적으로다가. 저 없이 살 사람이야. 이제 공룡 고기를 뜯어보겠습니다. 대충 다 식은 것 같아요. 오, 맛있어. 벌써 막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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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에 고기가 튀었네. 휴지도. 죄송해요, 놀랬죠? 이 부분은 저의 빈약한 앞니로 끊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가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기 청양고추 소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덩달아서 못 먹지. 입을 크게 벌린 거에 비해 수확물이 별로 없었다. 여기에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레이저로 각인을 시켰나요? 뭐라고? 공주씨. 아이고, 한 방에 다 끓여야겠네. 따뜻해. 그럼 이게 나오자마자 아까 그 상태에서 이거 먼저 드시고. 아, 진짜? 아, 그런 거야? 나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사실상 이게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 건데 고기에 눈이 멀어서 얘를 이제야 먹어요. 먼저 먹었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근데 이거 여기서 막 그 저기 사진에도 붙어 있는데 사장님이 직접 키우시대요. 몸에 좋은 맛. 선풍기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마치 러브버그랄까? 몸보신 완료! 아주 좋아요. 얼굴색이 벌써 아, 좋아졌는데? 네. 피가 돌아요. 네, 네, 돈 됐다. 어? 아니, 시라즈가 6,900원이에요. 오자마자 와인부터. 오늘의 특가 코너에서는 어묵을 사가야겠어요. 좋다. 홈플러스 크림빵이 또 엄청 맛있다고 들었는데 아, 요거 하나 먹어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엄청 맛있대요. 뭔가 이게 확실히 조금밖에 없는 것이 인기가 느껴져요. 와 진짜 가격 착하다. 오늘의 야식은 이것으로 정했어요. 당당치킨. 빨리 가서 이거 먹을 생각에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오늘 카트까지 끌 필요는 없었구만. 소소하게 샀어요. 다 왔습니다. 내리셔야 해요. 집이라고는 아니다. 마트 2차. 아깐 홈플러스였고 지금은 이마트 왔어요. 아니 마트 2차 왔는데 아무것도 건지지는 못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감자를 이게 몇 개 안 남았는데 얘네를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요리를 시작했어요. 아니 요리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걸로 아무튼 뭘 만들려고 얘네를 익혀왔어요. 아니 삶아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부셔 앉아 느껴줘요. 근데 까다가 놀란 게 이거 아주 노란 것이 아주 바로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간신히 참았어요. 그 다음에 튀김가루, 원래 전분가루로 해야 했는데 저는 없어서 튀김가루로 그냥. 아 이게 뭐냐면은 그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 중에 있었던 건데 뭐더라? 감자튀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납작하게 해서 요걸 이제 튀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막 스팸도 부셔놓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감자만 순수하게 퓨어하게 감자만. 아 너무 빨리 올렸다. 이제 된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감자튀김보다는 감자전 같은 느낌? 맛을 봐야겠어요. 역시 감자전 같아요. 맛은 있어요. 뭐든 튀기면 맛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맥주 안주로 나중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어느덧 야식 시간이 됐어요. 이거 위에만 일단 살짝 F에다가 돌려왔어요. 다 안 들어가가지고 여기 위에만 먼저 태웠어요. 오늘은 구스 맥주와 함께. 가끔 이 IPA가 너무 땡겨요. 소스는 그냥 소금. 저 당당치킨 처음 먹어봐요. 그 항상 갈 때마다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꽤 그 재고가 있더라고요. 괜찮네.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가격이 너무 착하니까 막 양이 별로 없나 했는데 양도 많고 닭도 큰 것 같고 저는 이 정도면은 아주 만족스러워요. 사실 당당치킨이 나온 게 진짜 오래되긴 했지만 오랜가? 아무튼 저는 정말 늦게 먹는 건데 이제라도 먹어봐서 너무 좋아요. 멀린 줄 아네? 오늘은 이렇게 많을 때? 아무튼 그 치킨 코너에 그게 엄청 가득 있었어요. 생각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사실상 할 때부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양파일지 오징어일지 과연 입 좀 헹구고 양파였습니다. 되게 뭐랄까 깜찍하게 요런 게 세 개씩 꼭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하긴 이게 오징어면은 이 단가도 더 안 나오죠. 이 양심이 있어야 돼. 제가 저 말입니다, 저. 이번에는 다리를 가겠어요. 사실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닭날개는 이게 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맛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든. 근데 닭다리, 얘가 맛있어야 이제 찐인 건데. 맛있네. 아 그동안 그거는 없어서 못 먹은 거였어요. 저는 얘를 본 적이 없어요. 홈플러스 갈 때마다 없었어요. 뭔데 털린 거 아니야? 나만 모르는?
오늘은 비도 오고 살짝 춥기도 하고 너무 좋은 날이에요. 저 이런 날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날 빵모닝을 더 좋아해요. 정말 이게 엄청난 인기더라고요. 요즘 크림빵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우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그 편의점 크림빵만 먹어봤는데 제가 그거와 다르게 밑에 팥도 들어있어요. 오, 이 흑임자 맛이 아주 진해요. 이 빵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이어리에다가 탁 붙여야지. 이런 날 또 모닝 닦고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모든 게 완벽해요. 이런 날은 날씨도 마음에 들고 빵도 마음에 들고. 그거 중요한 거는 오늘 또 오랜만에 제가 스티커를 샀는데 아 너무 예뻐요. 갑자기 스티커 소개. 아니 막 이런 그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막 뭔가 미국스럽고. 사실 저는 뭐 특별한 취향은 없어요. 스티커는 다 좋아하는데 하, 막 이런 거 막 이건 봉투인데도 막 이런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데다가 오늘 중요한 거 저만의 그런 건데 제가 산 것 중에 어디 갔어? 맞아. 이런 테마가 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 날 스티커를 받고 그 안에 비가 있다. 그러면 얘는 오늘 당첨인 거지. 이걸로 오늘 당구를 해야겠어요. 빵을 한번 또 먹고 오늘의 닭구푸드. 아니 제가 근데 닭구하는 거를 잘 안 찍는 이유는 너무 오래 걸려요. 스티커 하나 고르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걸 하나 붙이고 이제 또 딴짓 해요. 네, 산만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저는 요즘 이런 식으로 닭구를 하고 있다 잠깐 담아보는 거예요. 그 가끔 몇 분께서 이런 걸 그리워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멀티가 안 돼가지고 이게 말을 하면서 못한단 말이죠. 이것도 빨리 못해요. 아무튼 아 오늘 뭐 붙이지? 다 예쁜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나무와 함께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개구리 계속 그림만 보여줘. 또 빵 먹고? 먹을 게 옆에 있으면 사실 못해요. 다 먹고 하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편집하는 날인데 편집하는 날 이 아침에 택배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면서 그날 편집이 아주 순조로운 저만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만 뜯을 거야.